그 미담 들어봤어? 어떤 미담? 수술비를 대준 의사와 그 고마움의 표시로 닭 두 마리를 선물한 할아버지 미담. 알지 알지. 요즘 유리소통망에서 화제잖아. 어? 그럼 읽은 김에 너도 좀 본받아보는 건 어떠냐? 한자어 사용을 줄이고 고유어를 되살리는 1분 우리말 연구소입니다. 오늘 주목해볼 단어는 사람을 감동시킬 만큼 아름다운 내용을 가진 이야기를 가리키는 미담인데요. 한자어 미담 대신에 고유어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살려서 아름다운 이야기, 아름다운 사연으로 바꿔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것에는 자연 풍경만 있지 않죠. 사람이나 마음, 이야기도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미담 미모처럼 미가 포함된 한자어를 아름답다로 표현해볼까요? 요즘 누리소통망에서 화제가 된 아름다운 이야기 덕분에 내 마음까지 막 훈훈해져. 맞아. 각박한 세상에 그런 아름다운 사연이 점점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